아, 안녕하세요. 저 헨리예요. 야, 뛰어온 척 하지 마. 아, 네. 아, 저 뛰어왔어요. 제 나가서 헨리 데리고 왔어요. 뛰어왔겠지, 유 앞에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야, 네, 헨리 오랜만이에요. 지각이야, 지각. 송정현 씨. 헨리 훈련병 하신 헨리 훈련병. 아, 네. 야, 헨리 나오는 거 들으려고 남편도 일찍 재웠어요. 유영님. 아, 그래도요? 아, 벌써 재우셨어요? 남편을 꼭 재워야. 12시 전 됐는데 재우셨어요? 그러니까 문예 씨가 헨리 아니, 너무 잘생겨져서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헨리 하이 하셨습니다. 하이. 네, 바람 피지 마요. 뭘 바람 피지 마. 남편 뭐 재우지. 그래요. 아, 헨리 씨 머리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아, 네, 저 진짜 군인처럼 되려고. 네, 뭐, 예, 뭐. 내일 녹화 들어가죠. 네, 예, 내일 입대. 아, 그래서 머리 좀 오렸구나. 그래서 입으로 좀 예, 짧게 아, 잘랐어요. 멋있어. 네. 아니, 그럼 어때요? 귀여워. 괜찮아요? 아니요. 캐나 어디지?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지금 정신 없어요. 아니, 정신 없어요. 헨리 씨 근데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혼자? 아, 제가 다른. 촬영 문제 있어가지고. 네네, 죄송합니다. 강미림 씨가요, 이병헨리 충성 한번 해주세요. 관등 성명해달라는 예. 양예진 씨도 있는데 한번 같이. 아, 그거는 그냥 하는 거 아닌데 그거는. 헨리 이병 해주세요 지금. 장난하지 않습니다. 놀러 왔습니까? 관등 성명 갑니다. 이병헨리. 이병 다예요? 충성. 아 충성. 충성. 이병헨리. 오, 목소리 좀 달라졌어. 잘했어. 267번 훈련변. 잘했어. Yeah. 그래. 좋습니다. 우리 헨리 씨까지 이렇게 완전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씨는 지금 중국에 있고요. 네. 우리 슈퍼주니어 M의 또 다른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어떤 속마음 코너죠? 토크죠. 어이구. 너 왜 그랬어? 두둥. 그동안 이 멤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하고 넘어간 적 있으실 텐데요. 아, 네. 네. 저한테 지금 한 명 한 명 있어요. 먼저 조미 씨. 네. 의현 씨에게. 어, 저요? 야! 그 얘기 하려고? 아, 잠깐만. 너 왜 형한테 자꾸 말장난해? 아이고, 야. 왜 그랬어? 내가 한국말 할 때마다 왜 내 말투 따라해? 아, 조미 씨. 본심을 드러내시면 어떡해요, 방금. 아니, 조미 씨가 아무한테도 안 쓰고 규현이한테만. 야! 왜 나 말투 따라해? 오늘 진짜 규현 씨가 하루 종일 했어요. 아니 그 야 너무 하고 싶어서 그냥 썼어요. 네. 아 이거를 조민 씨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조민 씨. 아니 제가 그 감정으로 말하면 그 느낌 안 나와요. 야. 그래도 그 감정으로 진짜 화났다 해서. 진짜 화났어. 규현이한테. 야! 야, 너, 왜 나한테, 자는 척? 막, 약해져, 막, 느낌. 아, 착해. 아까 약간, 저 약간 한번 해줘, 아까. 네. 우리가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뭐,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있었잖아요. 아. 조미가. 네. 우리가 영화 먹었다고. 야, 갑자기 규현이가 먹고 있는데, 네. 조미 옆에서 갑자기. 뭐야. 갑자기 먹고 있었어. 규현 씨가 먹고 있었는데, 조미가 갑자기 보더니, 야! 맛있냐? 아니 이거 제가 오기 전에 은혁 씨랑 네. 성민 씨랑 같이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조미 형이 저한테 아 규현아 영화 보고 왔어요. 그래서 뭐 보고 왔어 형. 그러니까 재밌냐? 그 말투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재미냐랑 재미있어 이런 거 좀 비슷하니까 아, 그냥 편하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되게 나쁜 남자 같아. 재밌냐? 재밌냐? 카리스마가 있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딱. 제가 이거 왜 쓰냐면 네. 그 규현이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항상 막 이렇게 장난치면 제가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근데 막 가끔 뭐 촬영했을 때도 장난치니까 제가 오늘 잡지 촬영했을 때도 맞아요 오늘 짜증냈어요. 진짜 포즈 멋있게 잡다가 얘는 옆에서 나 점이에요. 왜 그래 진짜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저랑 매니저 형이 조미 형을 좀 따라하는데 오늘 약간 걸어가면서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조미 형이 머리를 긁적긁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조미는 머리를 긁적긁적. 조미의 싱글벙글쇼. 아니 조미 씨가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혼자서 막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뮤직비디오의 부제가 조미의 싱글벙글쇼예요. 저는 아직도 싱글벙글쇼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예요? 싱글벙글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공부해야지 너가 집에 가서. 싱글벙글? 싱글 그 앨범 낼 때 싱글 알죠? 네. 그거랑 알겠습니다. 둘이 같이 내면 벙글.
벙글. 싱글 벙글 이렇게 웃고 있는 듯한 혼자 내면 싱글 표정. 약간 그 이름. 네. 집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래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니, 싱글 벙글 의미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눈과 입을 슬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고 환하게 웃는 거야. 맞다, 맞다. 그럼 딱 맞네. 조미 한번 보여줘. 조미 씨 한번 보여주세요. 조미의 싱글 벙글 쇼. 아, 이거 싱글벙글 쇼리야. 아, 진짜. 어, 되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우리 동해 씨가요. 너 왜 그랬어? 은혁이는 발가락이 예쁘다. 에? 뭐야? 어? 아니, 네? 뭐가 예뻐? 네? 갑자기. 갑자기 내 발가락? 너 발가락 그렇게 예뻐? 아, 뭐였어? 아. 발가락이 약간 동해 씨 스타일인가 봐요. 동해 씨 얘기 좀 해주세요. 패티쉬예요, 뭐예요? 아, 발가락 좋아해요? 패티쉬 뭐야? 변태형. 아니. 네. 그런 그 요즘에 취향이 네. 있어? 네. 취향이 아니라 그 뭐야? 아,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 네, 네. 맞아. 뭐지? 투어 일본. 아, 일본 투어하면서 저희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못 볼 거 다 보잖아요. 또. 그러니까 리허설도 하고, 그러니까 막 맨발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발가락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발가락이. 아, 뭐 발가락 제일 예뻐. 아, 이쁘긴 한데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똑같은 게 난 너무 많이 망하네. 아, 너무 냄새나. 아, 뭘 냄새나. 아니 그리고 내가 제가 봤을 때 발가락에 털도 되게 많지 않아? 어, 맞아 맞아. 발가락에 털, 발가락에 털이 그렇게 많아. 털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 같잖아요. 원숭이. 아, 원숭이 추우니까. 아, 좀 냄새 나는 건 아닌데 냄새 날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 너무 또 깔끔하면 남자답지 못하니까. 하얘요 그리고 발이. 어, 발이 하얘요. 태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규현 씨 발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아, 저요? 길쭉길쭉 해가지고. 좀 보여주면 안 돼요? 발톱도 아, 저요? 저 발톱 지금 커트를 제가 안 해가지고. 다음에 준비됐을 때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우리 규현 씨가 너 왜 그랬어? 멤버들 사랑해. 이렇게 짧게 네. 써주셨고요. 뭐 다른 말 할 말 없어요? 굳이 뭐 할 말 있는 말이 없어서. 헨리 씨한테 좀 하고 싶은 게. 어, 헨리 씨. 헨리 씨가. 네. 저한테 어느 날 오더니. 그러니까 진짜 사나이로 헨리 씨가 잘 된 이후에. 네. 어, 형. 어, 저 이제 형 마음 알겠어요. 무슨 말이야 이거? 아, 이상해지 할 말이야. 아니 이상한 거 아니야. 얘기해주세요. 맨날 요즘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규현 씨, 요즘에 헨리 씨가 되게 많이 신경 쓰는 거 알죠? 아, 뭘요? 이미지에 대해서. 아, 그런요, 그런요. 그래서 헨리 씨가 예전에 되게 화내는 거 알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할 뻔했어. 어디 가서 헨리 이미지 메이킹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하려는 거야. 어디 가서 이제 예전처럼 좀 자유분방하게 뭐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좀 고민도 많이 되고 좀 많이. 걱정되는 게 많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네. 파이팅 하시라고요. 아니 뭐 아, 인지도가 뭐가... 좀 변해서 네. 좀 힘든 점이 있어요. 힘든 점이 있나 봐요. 아, 너무 좋아하죠. 아, 힘든 점보다 그냥 이제 나가면 이제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그치. 네. 아, 근데 그런데도 있어요. 사우나나 이런 찜질방 되게 좋아해서 자주 가잖아요. 일부러 이제, 지금도 많이 갔는데 좀 네.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시간? 그 사우나 갔다 왔는데 찜질방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막 아저씨들이 우리 다 옷 다 벗고 있잖아요. 아, 근데 막 아. 늙은 아저씨들 저한테 할아버지 이녀서 진짜 사나이네. 이녀서 진짜 사나이네. 저를 보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막 아 고생 많았어. 아 조금만 힘내라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 그래서 울었어요. 아니 안 뭐 아니 그때 이런 놈이네. 아니 그냥 응원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뭘 응원해요? 저를 그냥 아, 이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아무튼 헨리 씨가 너무 걱정 없이 좀 잘 자유분방하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난 할 말이 없다 진짜. 성민 씨는요. 아. 리역 DJ 요즘 착한 식당 착한 음식에 집착하는데 왜 그래요? 혹시 장트러블 하셨고요. 그건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 그래요. 하도 많이 했어. 나중에 할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 예. 혁재 씨가. 아, 혁재 씨요? 은혁 씨가 네. 직접 얘기하겠다고. 너 왜 그랬어? 아 저는 몇 개 있죠. 일단은 헨리 씨 동해 씨한테. 헨리 동해. 아 이거 먼저 할까 아니면 동해 씨 리혁 씨 거 먼저 할까요? 뭐예요 그거? 헨리 동해는 어느 걸로 갈까요? 헨리 동해 조금. 헨리 동해. 헨리 동해. 둘 다 비슷해요 근데. 네. 어, 알겠어. 헨리 동해도 네, 예전에 네. 숙소에서 제 앞에서. 제 앞에서 둘이 싸운 적이 있고. 옛날 7년 전 얘기 아니에요? 완전 옛날이죠, 옛날이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웃겨요, 귀엽고. 둘이 막 장난을 쳤어요, 제 앞에서. 거실에 있는데, 동해 씨랑 혜미 씨랑. 그래서 막 둘이 막 되게 형 막 하면서 막 장난쳐요. 둘이 원래 놀던 대로. 그러다가 갑자기 툭툭 치다가. 아, 이제 맞아. 남자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툭툭 네. 치다가
점점 세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헨리가 놀란 거야. 어, 형, 왜 이렇게 세게 때려요? 왜 세게 때리는 거야, 그때? 아니 서로 주고받다가 저 때리니까 얘도 때리니까 조금씩 이렇게 격해졌어요. 강도가 세지. 그래서 제가 충격해서 막 말린 적이 있거든요. 아, 갑자기 도영이 형 너무 세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받고. 아 열받았구나. 진심으로? 네, 둘 다 그렇게. 아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무슨 막 그 초등학교 때 막 그런 애들처럼 그게 너무 네, 웃겼었어요. 네, 너무 미안했었어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제가. 제가 미안했죠 형. 아니 제가 미안하죠. 미안해요. 우리 혜니 씨는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형들한테 너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어? 이런. 와 하고 싶은 얘기 많죠. 네, 먼저.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 안 나죠. 아 지금 생각 안 나요? 네, 근데 많아요. 하려니까. 진짜 많아요. 먼저 한 명 한 명 짚어보자. 조미 씨부터. 조미 형한테 꼭 하고 싶었던 너 왜 그랬어? 지금 생각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지어서라도. 그래요. 해주세요. 네. 한번 하겠습니다. 김은비 씨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귀여운 오빠. 공부에 찌든 고3인 저를 위해 잠 못 들 만큼 설레는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마무리로 은비야 사랑해 드요. 아 지금? 지금. 미션이에요 이거. 아 그래요? 해주세요 왔어요 지금. 아 잠깐만 그럼 얘기 좀 하고 있어봐요. 제가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282님 조미 오빠 노래 목소리 들려주세요. 섹시한 중국어도 듣고 싶어요. 우리 중국 노래 한번. 아 솔로곡 있잖아요. 본인 네. 노래도 괜찮고요. 좋다. 짧게 부를게요. 짧게. 짧게. 该我的眼太贪心爱留的不想给你太贪心 泛滥的爱快淹没了你 네. 아, 라이브 킹 감정이 있겠어. 아니 진짜 저번에 우리 콘서트 때 네. 와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리허설 때 막 감동받아가지고 우리가 울 뻔했대. 나 퍼펙트 싱어 나갔으면 좋겠어 진짜. 정말 잘할 것 같아. 칼이야 칼. 라이브 킹. 박찬씨가요. 오빠들 저 수험생인데 공부가 안 돼요. 공부 안 할 수 없는 자극되는 말 좀 해주세요. 공부해! 열심히 해. 아 헨리 씨도 지금 살짝 했는데 뭐 어떤 거? 크게? 아니 모두 열심히 하라고 그냥. 모두 앙털이야. 아 헨리 오빠 제발 아이우드 그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6040님. 아우 오우 야 뭐 하는 거야? 아우 잘한다. 그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맞는 거야? 그치요? If I could just get over you, I would. Don't wanna love you anymore. 오, 잘한다. 너무 가사 슬프네요. 잘하죠? 잘했어. 괜찮죠? 어, 네. 잘했죠. 그리고 네. 아 헨리 오빠, 저는 전라도에 사는 18 구수한 소녀입니다. 반갑단께. 아또 반갑다. 반갑다. 헨리 오빠한테 사투리가 낯설 텐데 오빠의 사투리 실력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목포 출신 동해 오빠와 사투리 토크 한번 보여주세요. 헨리 잘해요. 왜냐면 저희 옆집이 헨리 집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진짜 많이 하세요. 야 헨리야, 내가 잘 먹었다잉. 잘 먹었다잉. 많이 잘 생겼다. 뭐 밥 먹었나? 밥 먹었나? 밥 먹고 당겨라잉? 밥 먹었나? 거기는 경산 아닌가? 밥 먹었나? 아 밥 먹었나? 안 먹었나? 뭐 청소 좀 해라. 뭐 이런. 되게 귀여워. 성민 오빠 요즘 커플 때문에 푸석푸석한 그 신장 좀 뛰게 애교 좀 보여주세요. 우리 8117님이 애교를? 네. 오 애교. 이거 카메라에 대고 한번. 애천 이제 애천. 뿌잉뿌잉 한번 해주세요. 뿌잉뿌잉. 애천. 애교 천재. 뿌잉. 아니 진짜로? 나의 엉덩이 토크 한번 가볼까요? 일어나서. 엉덩이 진짜? 토크가 돼요? 네. 네. 엉덩이 뿌잉뿌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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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뿌. 엉덩이로 뿌잉뿌잉. 뿌엉뿌엉 난리 날 텐데. 아니 엉뿌가 돼? 뿌엉뿌엉 해주세요. 아니 엉뿌가 돼? 뿌엉뿌엉 빨리 해주세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뭐 엉덩이를 카메라 쪽에 하시고 뿌엉뿌엉 한번 해주세요. 뿌엉뿌엉 가디건 좀 위로. 가디건 좀 위로. 시작. 뿌잉뿌잉. 정우씨 방귀인 거 아니죠? 뿌엉. 김채윤씨가 은혁오빠 동혁오빠 아직도 난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아직도 난 혼자라는 사실을 그거 오늘도 아니에요. 아 뭐지? 아직도 난
하지만 난 아직도 유유유 못 잊었나 봐 잊었나 봐 그렇죠 맺은 거네 아픈가 봐 잊었나 봐 I don't know 아직도 나 그대로 널 네. 그건 아니잖아 갑자기 김종수 씨 나오고 약간 길이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저 준비됐어요 우리 한번 네. 그 규현 씨의 또 별그대에 나왔던 OST죠. 좋아. 예. 우리 은비 씨 잘 들어주시고요.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뭐 이런 은비야 사랑해 아이고 진짜 최고다 조규현 목소리 좋다 잘한다 잘한다 뽕뽕 뽕뽕 성민 씨도 노래 한 곡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노래요? 성민 씨는 기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 노래 그 한 게 별로 없어서 다음에 와서 제가 라이브 한 번 아니 뮤지컬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해주세요 네, 뮤지컬.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 비록 감춰져 있을지라도 뮤지컬 배우다 뽕뽕 야,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해주세요도 함께 이렇게 만나봤고요. 네. 우리 슈퍼주니어 M이 네. 또 한 시간 짧은 시간인데. 아, 너무 짧아요. 아, 네. 네. 이제 가실 시간이 좀 됐어요.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12시 넘어서 좀 더 하면 안 돼요? 아니, 저희는 또.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저희 넘어가서 또 해야 되니까. 그럼 거기 가서 해요. 네. 남은 거 남은 짓 또 얘기해야 돼요. 아, 심심타파. 네. 일부러 아껴놨어요, 저. 네. 아, 거기 가야 되는구나. 맞아요. 네. 여러분들 이어지는 장윤주 옥탑방 라디오도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슈퍼주니어 M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걸 함께 할까요? 먼저 우리 조민 씨가 안녕하세요. 아, 장윤주 누나 슈퍼주니어 오셨네요. 아, 은혁이가 그랬어요. 은혁이가 옥탑방 라디오를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옥탑방 라디오를 들으셔야 돼요. 저는 심심타파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예전 옥탑방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합니다. 그래요. 조민 씨가 대표로 얘기 좀 해주세요. 출중 계획이나 이런 것들. 네, 오늘 슈주 M 쇼케라 와서 라디오에서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재밌었어요. 네. 이제 멤버들이랑 슈주 M도 더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도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싱글벙글 한번 해주세요. 싱글벙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무대. 조민 싱글벙글. 조민 싱글벙글. 싱글벙글죠. 그래요. 로꼬의 가마 띄워드리면서요. 우리 7분 저까지 7명이죠. 같이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키스 가족 여러분. 네.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하면요. 네. 하는 거 알죠? 조민 네, 씨도 해주시고요. 예. 네.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시원아 생일 축하해. 안녕. 축하해.